너, 내가 경고했지. 당신 아내인 나보다 그 여자가 더 중요해? 헤어지자. 난 당신을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어.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 왜 나랑 결혼했어? 엄마가 원한 여잔 수연이가 아니라 당신이었으니까. 간통죄로 고소할 거야, 두 사람. 당신 정말... 그 여자 다치는 건 보기 싫어! 그럼 당신이 선택해! 나야? 그 여자야? 내일부터 회사 나가지 마. 회사 나간다는 핑계대고 당신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 미안하다, 예경아. 조금만 더 노력해주면 안 되겠니? 이 엄만 영원히 네 편이다. 오늘 우리 결혼 2주년이잖아. 새로 시작하자는 의미로 반지 새로 샀어. 손 줘봐. 손 줘봐. 이 정도면 지방에서 방업고 살만할 거예요. 헤어질 수 있었음. 그때 어머님이 찾아오셨을 때 헤어졌겠죠. 그리고 나 그동안 진혁이 아이도 몇 번이나 가졌었고 태어나진 못해도 운명이에요. 우린 절대 끊어줄 수 없는 인연의 끈으로 묶인 운명이요. 잘난 척하지 마! 그럴듯한 말로 보장한다고 더러운 니들 사랑이 아름답고 순수해 보일 것 같아? 흙탕물은 흙탕물일 뿐이야. 이혼 서류야. 절대 끊어질 수 없는 인연. 비참한 현실 앞에서 순수한 사랑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볼게. 나가. 당신 지금 입은 옷 그대로. 미안해. 당신 힘들게 해서. 주말이라 좋구나. 너랑 낮술도 다 하고. 근데 너 소식 들었어? 진혁 씨 포장마차 한다더라? 사업한다고 이것저것 손댔는데 다 안 됐나 봐. 진혁 씨 사업하기엔 마음이 좀 여리잖아. 사업 미천 대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진혁 씨 어머니도 더 이상은 못 도와주고 나가 떨어졌나 봐. 예, 사장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예? 전세 보증금을 압류하신다고요? 아, 저 사장님! 여보세요? 사장님! 사장님! 수연아. 나가, 나가라고! 꼴도 보기 싫어. 당장 나가라고! 야, 누군 사업 망하고 싶어서 망했냐? 그냥 끝내자. 정말 지긋지긋해. 나 지긋지긋하다고! 그래, 끝내. 끝내자고! 진료 끝났습니다. 내일 다시 오시겠어요? 벌 받은 거지 뭐. 미안하다. 이러지 마! 진작 좀 이렇게들 살지. 니들 이런 모습 보니까 내가 더 바랄 게 없어. 고맙다, 예경아. 진혁 씨. 어?
짜잔. 우리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즐겼잖아. 그래서 준비했지. 이번 연휴 때 다녀오자. 정말? 진혁아. 여기 어쩐 일이야? 나랑 헤어지길 기다린 사람 같다. 야, 여기가 어디라고 와? 너 지금 와서 왜 이래? 나 다 필요 없어. 난 너만 있으면 돼. 알잖아. 네가 그 여자랑 같이 있는 거 나 생각만 해도 괴로워서 미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랑 같이 가. 어? 조금만 참자 수연아. 이제 그 여자가 날 믿기 시작했어. 조금만 더 참으면 빚도 갚고 너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두 사람 너무 행복해 보인단 말이야. 나한텐 너뿐이야. 누구야? 어, 스팸 줘. 아, 그래서 비용이 얼마나 필요한데? 한 10억 정도? 10억? 자리가 워낙 좋아서 권리금이 좀 세더라고. 나 그냥 집에 있으면 안 될까? 나 살림 잘하잖아. 안 돼. 그래도 뭔가 해야지. 아, 내가 당신 때문이라도 꼭 성공해야겠다. 왜 전화 안 받아? 왜? 그래. 사실대로 말하는 거야. 돈이 필요해서 그 여자한테 간 거라고. 오랜만이에요? 이제 와서 무슨 할 얘기가 있죠? 진혁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예요. 뜬금없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진혁이가 왜 당신한테 돌아간 줄 알아? 당신이 불쌍해 보여서 그 말 해주려고 왔어. 수연이란 여자 병원에 왔었어. 수연이가? 미친 거 아니야? 거기가 어디라고 찾아가? 아직도 그 여자 맞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람 대체 뭘로 보고? 불안해하지 마. 다신 예경이 만나지도 말고. 그 여자 바보 아니야. 이러다 일 그르칠 수도 있어. 거짓말. 진혁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예요. 놀라지 마. 너 걱정할까봐 전화했어. 진혁이 여기서 잔다. 이거 가방이야. 백화점 가는 길에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하나 샀어. 제가 어머니 사드려야 하는데. 그래, 다음엔 우리 며느리가 사주는 가방 한번 들어보자꾸나.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래, 나오지 마. 네. 간다. 고생스럽겠지만 조금만 참아. 이제 집만 사면 다 해결되는 거야. 그 집은 우리가 잘 구슬려서 진혁이 앞으로 할 거야. 너 몸조리나 잘해. 그래, 엄마가 튼튼해야 뱃속 우리 아기도 튼튼하게 자라지. 오늘이요? 네, 할 말이 있어서요. 자기랑 와인 한잔 하고 싶어서. 언제든지. 좋다. 요즘 하루하루가 꿈만 같다? 그래도 난 두려워. 당신 마음속에 그 여자 흔적이 남아있을까봐. 그 여자에겐 입에 담지도 말랬잖아. 정말이지 그 여잔 내 인생의 오점이었어. 기억조차 하기 싫어. 진혁 씨는 절대로 당신한테 돌아가지 않아요. 착각은 당신이 하는 거야. 응. 진혁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야. 나뿐이라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먹이를 먹는 사이사이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전화가 와? 이제 거짓말까지 해?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해? 차라리 솔직히 말해. 그 여자랑 사는 게 좋아서 돌아오기 싫다고! 당신 혹시 내 전화기 만졌어? 아, 내가 왜? 뱉은 걸어놓은 걸 어떻게 알아봐? 어, 그냥 물어봤어. 제발 그만 좀 해! 지금 얼마 만에 집에 오는 줄 알아? 보기만 해도 싸우는데 너 같으면 오고 싶겠어? 차라리 그 여자 사랑한다고 솔직히 말해. 그래, 예경이 사랑해. 됐어 이제! 감히 내 앞에서 그 여자 사랑한다는 말을 했다! 수연아. 예. 진혁이, 당신 돈이 필요해서 온 거야. 어머니가 당신한테 해준 그 병원 정도면 우리가 진빚 다 갚을 수 있다 그랬어. 그래서 그 돈은 되돌려받아야 한다고. 너 지금 어딜 찾아와서 행패야, 행패가? 행패요? 제가 어머니 며느리잖아요? 이 여자가 아니고! 얘가 점점! 우리 아기예요. 예경아,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그래서 어쩌라고. 나도 진혁 씨 아이가 졌어. 그러니까 당신 이딴 일로 근섭 칠 거 없어. 아유, 세상에 이렇게 반가울 때가. 어머니! 뭐하고 섰니? 너만 이 집에서 나가면 될걸? 여보! 너 결혼은 현실이야. 사랑만으로 살 수 없다는 거 누구보다도 더 잘 알잖니. 예경이가 네 아이를 가졌다는데 뭘 고민해? 미안해. 아이는 내가 책임질게. 내가 뭘 했어? 결국 당신만 더 비참해질 거라 그랬잖아. 예경아, 내가 다 얘기하마. 좀 앉았구나. 앉으실 필요 없어요. 저 진혁 씨 아이 안 가졌어요. 저분도 이 병원 다니시나 봐요? 저희 시어머니세요. 선생님 동서 집도 내가 구해줬어. 동서요? 그래! 두 달 전에 어머님이 며느리라면서 같이 우리 가게 들렸지 뭐야. 아파트 좀 알아봐달라고. 너 몸조리나 잘해. 그래, 엄마가 튼튼해야 뱃속 우리 아기도 튼튼하게 자라지. 넌 지겹지도 않니? 수연이가 그렇게 좋아?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진심으로 대했던 사람 마음을 이렇게 갖고 놀아? 예경아, 고마워. 더 이상 당신한테 밀어는 안 갖게 해줘서. 이제 정말 우리 헤어지는 거야. 엄마! 엄마! 이번 부부는 아무래도 이혼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부부가 재결합하면서 혼인신고를 했다면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혼인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